안녕하세요. 지띠 부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식물은 아메리칸 블루예요. 블루꽃이 핀다 해서 아마 아메리칸 블루라고 불러지나 봐요. 이 식물의 원산지는 중남미, 브라질 등 덥고 습한 지역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제가 키워봐도 그렇고. 이 아이를 이제 행인식물로도 키워도 되고, 또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좀 잘라서, 다글다글하게, 너무 늘어지지 않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잎의 뒷면은 조금 은빛이 돌아요. 그게 특징이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는 은빛이 돌아서, 물기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해봤더니, 물을 잘 머금고 있어도 은빛이 약간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는 기온은 10도 이상에서 키워야 하고요. 월동은 안 돼요, 밖에서. 근데 베란다에서는 키울 수 있어요.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장 밝은 곳에서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데 요즘에는 눈이 오고 겨울이고 또 겨울이더라도 햇볕이 조금 많이 들여지는 곳에서는 베란다에서도 꽃을 볼수 있는데요.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꽃을 그렇게 내어주지 않네요. 그 요건만 잘 되는 환경이라면 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물은 겉흙이 마르면 화분을 통째로 쭉 이렇게 들어봐서 이렇게 가볍다는 느낌이 오면 겉흙도 마르고 이러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을 줄 때는 듬뿍 줘야 하고, 또 물을 만약에 말리게 되면 가지가 조금 늘어진다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요거는 지금 제가, 키워오던 거예요. 2년 전부터. 키워오던 건데,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숫자를 한번 늘려볼까 하다가, 얘가 조금 이제 제가 가지치기 하는 거를, 이거 수영이 잘 잡혀 있어서, 가지치기는 안 하고, 지금 이 아이처럼, 가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머리 풀어헤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늘어진 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물을 이제 흠뻑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잎이, 이렇게 좀, 줄기가 좀 이렇게 바짝 살아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는 제가 2년 전에부터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아이고 제가 아마 10월달 정도에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겨울 되면 많이 순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정도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렇게 수형도 잡아가면서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아이냐면, 제가 이거를, 영상하는 촬영하는 날 전날에, 제가 이게 당근마켓에서 올라와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날짜는 구입한 날짜부터 이틀 전에 이제 당근마트에서 채팅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구입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촬영을 하기 전날, 이제 식물을, 이제 파시는 분,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제 받아오는데, 이게 많이 웃자라 있더라고요. 그때 사진에 올라온 거는 아주 예쁘게 잘 올라와 있었는데, 보니까 많이 웃자라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사는 걸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럴 때는 그냥 길게 키우면 완전히 이 모양이 수형이 산발이 돼서 보기도 싫고, 이대로 그냥 키우면은 거리대에서 늘어지게 키우면 되죠. 그런데 저희는 거리대에도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아까 제가 키우던 것처럼 그렇게 수형을 잡아서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방법을 하면 숫자도 또 늘릴 수 있고, 또 수영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웃자랐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를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한 가지를 볼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에 부분하고 여기 한요 정도 보이시나? 한요 정도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길으니까 더 이렇게 좀 잘라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요번에 한 번씩 자르는 거에서는 한요 정도 길이로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잎을 이렇게 떼어내고 요 아이로만 해서 물꽂이를 해서 번식을 시킬 거예요. 요거는 다 이제 여기 자르면 요 잎들은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요. 또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꽂이를 할 때, 여름에, 굉장히 더운 여름에 물꽂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니면은 물을 매일매일 갈아줘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또 갈아줘야 할 기온이 여름에는 우리가 35도, 막 36도, 40도에 가까울 때도 있었죠. 지난 여름에는. 그 베란다다 보니까 바깥에 그 마당이나 이런 곳이 정원이 아니고 그이 베란다다 보니까 우리가 바깥 기온이 38도 되면 안에는 좀 더덥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뭐 온도를 좀 낮게 한다 해도 아무리 선풍기를 돌린다 해도 그 흙에서 있는 그 온도하고 물꽂이를 해놓으면 물이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물꽂이를 해놓으면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도 했었고, 그냥 그 전에 다른 그 온도가 조금 가을이나 봄에 이럴 때 물꽂이를 하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한여름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갈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이면 물꽂이를 안 하시는 게더 이익이라는 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자를 건데요. 가지치기죠, 말하자면. 그 가지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봐서 제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가지를 이렇게 보고 전체적인 수용을 보고 한요 정도, 여기 지금 잔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0.5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위에 있으니까. 요건 내가 또 정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영을 쳐야 되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죠. 여기는 이제 밑에 요런 부분은 다 잘라낼 거니까. 이렇게 한또 수영. 그 가지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얘도 한요 정도 다 칠게요.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줄이고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밑에는 잎이 하나도 없죠. 줄기만 이렇게 웃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분도 얼마 전에 이제 가지치기를 했다고 그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그리고도 이렇게 좀 많이 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렇게 가지 없는 쪽에 이렇게 쳐도 여기서 다 잎이 나오거든요. 봄이 되면 아니면 지금도 또 날씨가 따뜻하면 또 나올 수 있고요. 얘도 좀 한번 칠게요. 그러니까 요 수영을 요렇게 나지막하게 지금 제가 해놨던 거 얘처럼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럴 때는 요큰 가위보다 이렇게 조그만 가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하니까 되게 편해요. 칼은 또 무섭기도 하고, 큰 가위는 또
이런 잎이 이렇게 가늘은데 큰 가위로 쓰기가 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해다가 조그만 가위예요. 이렇게 보면 한몇 센치라고 그랬나? 한 15cm 정도? 이거 참 편하더라고요, 쓰기가. 그냥 무작위하게 치셔도 돼요. 어렵게 하지 말고, 어차피 다 줄기에서 이렇게 쳐놓으면은. 이렇게 긴 아이 되죠? 요 정도 맞춰서 끊어주면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부러진 아이가 있네요. 이런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요. 이분이 물릴 때는 굉장히 예쁘다고 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이 안쪽에는 조금 더 낮게 쳐도 또그 밑에서 올라오는 요 높이하고 올라왔으니까 좀 낮게 쳐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잘라줘야 돼. 왜냐면은 얘만 또 이제 깊숙이 삐죽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 엉성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다 수용이 제대로 잡혀 가거든요. 여기서 조금 잘라주고, 삐죽이 나온 부분만 쳐내면 모양은 이렇더라도 요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요 정도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볼이라 그러죠. 황토볼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뭐 아무돌이나 상관없어요. 물을 요 정도로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지금 요 정도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이를 여기다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등분을 내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렇게 등분을 내고 요 정도면 되거든요. 요 아이를 요 밑에 조금 하나 더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 깊숙이 입만 안달 정도만 해주시면 이 아이가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려요. 그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뿌리가 나오면은. 그래서 이렇게 화분 하나를 또 이제 여기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긴 아이들은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상황을 봐서 요 정도 자르면 되겠다 하면 이렇게 봐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떼어내서, 떼어내는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지가 흠집이 생기니까, 여기 위로 이렇게 치 올려서 이렇게 따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장갑을 끼워갖고 지금 장갑을 벗으려니까, 그래서 꽂고, 또 얘도 여기만 이제 이렇게 따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요 약간 그이 그릇의 높이에 따라서 요 그릇의 높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니까 잘라주면 되니까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에 뿌리가 나오면 이제 온도에 그 실내 온도에 따라서 뿌리가 이제 빨리 나오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뿌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토에다가 요런 화분에다가 이제 상토를 만 놓고 상토만 다른 거 배합하지 말고 상토를 놓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크기로 키워야 되겠다 하면 요 조금 요한 15cm 풀분이죠. 좀 작은데 해도 돼요. 요즘에 그 빨간 풀분 있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거기다 하셔도 되고, 이 양에 따라서, 이 내린 양에 따라서 그 화분을 크기를 정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조그만데 하든 큰데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꽂아서 뿌리를 내리시면 돼요. 지금 다 요거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촬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만 좀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밑에 한 두세 잎만 떼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얘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밑에 그잎 줄기가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꽂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